잘 지냈고요. 네. 저는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한 매듭 걸은 것보다 훨씬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데 콘서트 장소로 너무 환호해 주시고, 또 정말 어느 정도 다 사회에서 레벨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너무 사랑 보내주시니까 너무 고맙거든요. 오늘도 마지막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가갈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체크해 보고, 월요일부터 화이팅 합시다. 박수 치겠습니다. 하는 이 캡처는 꼭 쓸 겁니다. 의미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제 3강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자, 박대희가 맨날 강조하는 내용들 그냥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접목이 되어 있는데 한번 체크해 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1억이란 말이 그냥 좀 상징적인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1억 만들면 좀 많이 벌어야 되겠지? 네. 천천히 가자. 네. 급할 거 없다. 자, 의미가 있어요. 양양 선수가 금요일날 10만 원으로 15,000 벌었답니다. 15,000 우습죠? 근데, 아, 그러니까 그게 나쁘도록 우스운 게 아니라, 15,000원이지만, 그리고 10만 원이지만, 왜냐면 풀뱅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돈이 10만원밖에 없을 때지 보조원이에. 그런데 그 분봉매매를 하면서 승리감을 승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성공 사례를 자기가 자꾸 누적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꾸 손절하고, 물론 손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손절도 할 땐 하지만 정확한 포인트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승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내 그릇이 그만큼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하가 아니라 1억을 했는데 와 조금만 움직여도 간이 콩닥콩닥한 거 도저히 못 버티겠어. 그건 내 크기가 1억을 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그러면 줄여버리시죠. 한 5천만 원 줄여버리면 마음 좀 더 편안해지거든요. 그래도 조금 한 3천만 딱 하면 아무 느낌 안 나오면 딱 때가 있어요. 그냥 딱 평정식이 딱 느껴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게 자기의 딱 그릇이다 생각하시죠. 그러면 3천만 원 하다가 플러스가 자꾸 나잖아요. 마이너스 나는데 엎어치기가 6천만 원 1억 더 까져요. 그럼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까지면 까질수록 더 줄여야 돼요. 그럼 난 다음에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까졌는데 3천만 원 해가지고 올라갈 때 작게 먹으면 전혀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좀 시간은 많아요. 물이 죽어도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먼저 이기는 습관과 비중조차 그게 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양양 선수를 제 매니저 겸 이렇게 수행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뭔가 제 단점은 저는 알거든요. 제가 잘 안 깨져요, 솔직히. 어디서 깨지느냐. 잘 안 깨지고 90% 이기다가 한 번 딱 깨질라 할 때 깨지기 싫으니까 물타기 내지는 손절을 한번 딱 안 할 때 그때 가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양양이 내려서 쌤!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이렇게만 해주면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본인의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작 지점이고 국민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는 안 될 거고 젊은 선수들하고 같이 그게 꿈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기술은 뭐 운칠기상? 그건 고스톱에 넣은 것 같은데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기술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어저께 보셨지 않습니까?
20이 올라가면 하나만 했는데 되잖아요. 어려움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다 보면 뭔가 모자라는 거는 추가되는데, 어저께 보셨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거니까 자꾸 대풀이합니다. 20일 우상향, 우하향하면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대전들하고, 자, 먹은 거 이제 20일 매도 사이 넣을 때까지 들고 가니까 많이 먹은 거 보여내잖아요. 그것이니까 힙3가 월성 장대물 깨지면 차익 실현하는 게 이만큼 대비, 이익이 있는 거를 수익을 보여내기 싫다. 그러니까 음복 떨어지면 던지고 등등등등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식 초보 내지는 직장인이고 이것저것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 주식 생초보 팁 1, 2, 3까지 정도만 해도 됩니다. 대전제는 우상향, 우상향. 그리고 20일 올라갈 때, 20일 올라갈 때 사고, 20일 깨질 때 팔고, 그 다음에 이격이 클 때, 월성 깨질 때 그냥 적당히 던지면서 그것만 하셔도 수익 충분히 나실 거 생각합니다. 자, 그래야 수익 안 나시면 제가 1대1로 딱 붙잡고 텐트 딱 치고 될 때까지 같이 한번 보죠. 농담 아니고, 그죠? 돼요.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20일 올라탔는데 안 따라가고, 어떤 때는 20일 깨지는데 손절 안 하고, 그래서 깨지면 깨지지 한 번에 다 벌지 못해요. 수익 구간도 있고 손실 구간도 있고 한데 다섯 번에서 좀 취약점이 있고 하락 구간 안 합니다. 그냥 하락 구간 안 해요. 하락 구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 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20가지 정도의 필살기라고 적었는데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필살기가 적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어느 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으로 나와 있는 게 캔들 거래량 인펜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시장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관심사 하는 셀트리온 내지는 삼성전자나 우리 포트폴리오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캔들 거래량 인펜션인데, 캔들은 크게 한 두세 가지 돼요. 양양이 핸드폰 하지 말고, 캔들이 뭐가 있지? 예? 캔들은 어떻게 있지? 양봉, 운동, 네. 그 다음에 꼬리 달고, 그 다음에 도치 정도, 이런 게 있어요. 핸드폰 하니까 뭐 보이지? 네. 여기 보면 양봉 있죠? 그러면 양봉은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크면 좋아요. 왜? 뭐 때문에? Why? 거래량이 예. 양봉이라는 것은 시초가가 높다고 종가가 고가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우세하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양봉은. 그거 하나 딱 외워주시면 되고요. 매도, 음봉은 뭐가 이겼다? 매도가 이겼어요. 시초가가, 시초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로 됐어. 그럼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작아요. 왜요? 왜? 거래량이 떨어지면 매도하는 애들이 이겼는데, 음봉이 크면 매도를 더 강하게 받았다는 거니까 작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정받을 때 이렇게 도치 같은 거 넣으면 좋아요. 자주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요런 도치나 요런 게 나와야 아래위 꼬리 달았다면 팔려는 애들과 살려는 애들이 팽팽하다는 겁니다. 한쪽을 안 치우죠. 안 치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모양 나오는 굿이에요. 그보다 더 베린 곳은 뭐겠습니까? 이거 강하게 장대 양봉. 그렇습니다. 뛰어 넘어가서 장대 양봉 이런 게 딱 나와버리면 베린 곳입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올려라. 왜? 미국도 좀 주춤했고, 미국도 주춤했고, 여기 장이 그렇게 쉬운 자리 아니에요. 며칠입니까? 한 8일 가깝게 양봉을 크게 기운이 크죠? 그래서 박살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에 잘 못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라는 것은 20일의 장악권이고, 여기를 한 번에 못 넘어갈 거다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놓고, 이렇게 도치 정도로만 아래위 꼬리 달고 했으면 좋겠다. 처음 안 되면 음봉이라도 그냥 조그만 음봉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망가지면 딱 좋아요. 이렇게 조그만 음봉이 좋은데 이게 떨어지면 좋다 좋다? 안 좋아요. 다 말아내리고 절반 이상 말아내리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딱 세워가는 겁니다. 자, 예전에 그런 기준 없이 장을 맞았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닥터 K가 그냥 그 소설 잤습니다. 이것이 아 미국이 전일 마이너스였거든요. 지금 해외시장 띄우려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락 방향으로 베팅 안 돼요. 선물 옵션. 그러면 그거 조직되고 초반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밑으로 세게 개인이 풋을 사거나 매도 많이 들어온다. 땡큐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게 주식상초 탈출 팁 10, 11, 12. 그죠? 선물 옵션과 연계해가지고 개인들의 포지션이나 이런 거 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올랐다고 위로 막 달라들죠? 그런 과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조지는 겁니다. 그 조지는 게 페이크라는 의사, 의견을 드리는 게 보고 미국 올랐기 때문에 달라드는 애들 있겠지? 제가 당해봤거든요. 그럼 그거 주입한다? 생각이 딱 드는데 딱 매수 매도 포지션이라는 그리고 딱 보고 지지할 때서 지지하고 딱 올라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도 만약에 상방향으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지지 전 너무 깨버리면 안 되거든요. 살짝 아니면 살짝 깨서 팍 들어올려. 왜? 너무 세게 깨버리면 그게 무너지거든요. 다른 애들이 다 무너진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페이크 줄 때는 살짝 하고 탁 들어올리면 그게 페이크라고 생각하실 때 뭐 어떤 부분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굳이 이거 안 해도 그래서 지지장을 잘 알고 분봉에 대한 그런 부분 잘 아시게 되면 그런 부분 나중에 예측이 비교적 좋아집니다. 요런 부분이었잖아. 닥터케이 요거 페이크라고 이야기했거든. 아침에 미국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야 올랐는데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죽이고 가겠네 하고 딱 주입 갔어요. 진짜 페이크 딱 때리거든요. 페이크기도 페이크지만 30분 이내에 기관 외국인과 전일 오버나잇 했던 오버나잇은 하루 그냥 넘어오는 거죠. 선물 옵션 포지션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침에 한 30분인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하는 줄 아세요? 가지고 있는 애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기관 외국인이 이겨요. 특히 외국인이 이겨요. 거기서 못 이겨내고 아니면 달라들어가지고 포지션 제대로 승진 못하면 그냥 작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봉 매매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꼭 분봉으로 트레이딩 안 하더라도 그것을 좀 알아놓으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선물 옵션 아침에 우리 창우 선수하고 한 시간인가? 거기 대구도 바닷가 거닐면서 선물 옵션 이야기도 했는데 일찍 일어난 사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양이 작지? 한 시간 동안 개인 레슨 받았다? 자,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참 좋았는데 선물 옵션 모른다고 그냥 제껴놓으면 안 돼요. 내가 안 해도 메커니즘이 분명히 특히 웹도덕이라는 강의 보셨죠? 그게 뭔가 하면 원래 본류 기초자산 내지는 몸통이 주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주식인데 꼬랑지 파생으로 나온 게 선물 옵션이에요. 그리고 뭐 등등등 스왑이고 뭐 이런 거 다 넣는데 그러면 왜 선물이 왜 나왔느냐 옵션이 왜 나왔느냐 주식은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가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돈이 몇백 정도 들어가는데 내려가는 데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 생긴 게 파생이에요. 해칭입니다. 해칭. 내려갈 때가 내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 해칭. 반대 포지션이나 이런 걸 취해서 반대에 대한 위험을 좀 상쇄시키는 게 해칭인데 그러면 쉽게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해칭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잘 들어놓으십시오. 꼭 해라는 건 아니지만 자산이 억 단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추가로 선물 증거금 안 돼도 증권사 물어보면 대용금으로 증거금 대신할 수 있다는데요. 주식 3억, 10억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러면 예, 그거 주식을 대용으로 잡아서 선물을 몇 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계약수 넣을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특히 셀트리온 대주주나 이런 분들 아니면 셀트리온 끝까지 들고 가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러면 하락장에 대책이 있어야 돼요. 대책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거는 사고 팔고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왜 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끌린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사는 게 부담되고 아니면 내가 사고 팔고 난 다음에 뭐 대박 날아가서 못 잡을까 이런 두려움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끝까지 많이 들고 가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는 매수 타이밍에 추가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 끊어내고 하면서
트레이닝하기 가장 좋고 조금 긴 흐름을 가져가도 그러면 기준을 좀 길게 잡으면 돼요. 짧게 하는 사람은 분봉 매매하면 되고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일봉에서 한 20일 깨지면 좀 청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60일이나 인데스 지지 받는 것 같고 조금 추가했다. 완전 추세 지금처럼 예를 들면 셀트리처럼 완전 다 무너지면 더 많이 끊어내고 추세 돌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중 바닥하는 정도 보이면 또 추가 추가 이게 진짜 잘하는데 그게 힘들다면 선물을 마이 그러니까 매도 쪽으로 포지션 가져가는 게 하나의 대안입니다. 내가 주식 한 3억 갖고 있으면 선물 한두 개약으로 하방으로 매도를 때려놓으면 주식 올라가면 선물 매도는 손해겠지만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됐고요. 그게 몸통이 주식이잖아요. 3억이고 선물 두세 개 계약이니까. 근데 셀트리온 들고 있는데 셀트리온 빠져요. 근데 선물 매도 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상세가 되는데 조금씩. 그거 계산해보는 거라든지 그거는 자세하게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고 그런 것도 하나 방법이다. 그게 원래 선물 옵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이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투기적으로 해요. 저처럼 그냥 내려갈 때 걸어버리고 올라갈 때 걸어버리고 하다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원래 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원래 지지예요. 현물을 갖고 있는데 큰 자금 내리는 거 아니면 그냥 좀 길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너무 부담되고 시장이 흔들리면 해칭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 딱 잡아버리면 빠질 때는 주식이 주식 부분으로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캔들 거래량 2평선인데 자, 그러면 어저께 또 계속 다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여기 전일 거울 캔들이 강하게 섰고 좋죠? 거래량 어떻습니까? 전일보다 좀 섰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쓰고 캔들도 아주 강하게 밑꼬리 하나 없이 그냥 아주 예쁜 장대 한번 봤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출렁거려도 우리가 반등할 때 미국 반등할 때 뭐만큼 올랐거든요. 참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잘 버텨주면 아,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환율이 확 내렸어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수출입하면 우리 분하고 같이 대화도 좀 했습니다만 환율이 의미 있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원래 쓰던 테디가 내려가지고 조금 컴퓨터가 헷갈리는데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네요. 그죠? 환율이 지금 1120원인데 눈이 나빠가지고 1100원대까지 이게 확 내려가면 베리부시이나 그죠? 여기 올라가면 안 좋아. 와 근데 이게 좀 쫄았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 박스권 돌파하는 거거든요. 우리 배운 거 다 써먹어 봅시다. 이거 돌파하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위로 또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 아닌 거예요. 여기가 1100원대 1100원에서 여기 얼마입니까? 1138원입니까? 대충 그렇죠. 그럼 여기만큼 폭만큼 올라간다고 그러면 안 좋아요. 지금 가장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한 세 가지 있어요. 양양이 한번 이야기해봐. 뭐 세 가지? 시장, 선물 시장, 환율, 중국 시장. 아니, 그게 해외 시장이죠. 아, 해외 시장? 거의 다 맞았어요. 민행 선수도 하나 얘기해보세요. 해외 선물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 아. 자, 우리 보는 게 중국 봐야 돼요. 중국이 지금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중국 수출 비중, 미국 수출 비중 많기 때문에 중국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귀천거리가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환율, 그 다음에 해외 증시. 그러니까 미국이 밤에 열리는데 10시 반에 지금 열리잖아요. 낮에는 뭐로 기준을 잡으면 된다? 해외 선물, 미국 다우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 제가 방송에 계속 보여드리죠. 그것을 보면서 장중에 반응한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장중에 그게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 하고 이러면 우리나라 절대 못 가요.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버리고 미국에서 비슷한 폭으로 빠지잖아요. 그렇게 기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중에 마이너스 1%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장중에 근데 미국 장 10시 반에 딱 열렸는데 마이너스 한 1% 정도 빠지면 그냥 된 거예요. 그 정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1%까지 봤는데 추가로 막 마이너스 2%까지 더 빠졌다 그러면 우리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또 체크하는 게 야간 선물 시장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외국인은 사는지 파는지
그러면서 비슷한 폭을